오늘 벌써 지난 한국 해제하고 석 달 지내서 동원 결제 날을 맞게 됐어요. 근데 석 달이라며 지루하고 긴 것 같지만 막상 지내고 보니 참 지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듣고 있어요. 마음은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입니다. 시는 시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공은 초소 공간. 동, 서, 남, 부, 상, 하.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또 언제 끝날지 시간이 어디 뭐 시작되는 그 지점 누가 잡아볼 수 있으며 또 언제 끝이 날 그 지점을 누가 어디에 추궁할 수 있느냐 무한하다 무관이다. 내 마음은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무한한 시간을 초월했다. 그런 공간 초소도 마찬가지라. 내 자신이 천지, 하늘과 땅,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은 천지, 우주가 내 마음속에 있다. 마음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 바뀌고 또 모든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공간 초월했다. 이것이 우리의 각자 자기 생명이다. 이 불법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무상, 심심, 미묘보, 위 없이 이상 다 덮을 데가 없다. 가장 최고의 신이 깊고도 깊은 미묘한 법. 요번에 어디 가서도 들을 수도 없고 잡아볼 수도 없는 그 어려운 것을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귀한 법문을, 법을 알금, 문격, 득수. 내가 이제 듣고 보고 얻었으니 그냥 놓칠 수 있나요? 불법 속에 들어왔는데 그 불법의 신체란 뜻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 무상신지 미묘 백천만걸 난조 우라노 지금 인간의 몸을 태어났다가 모처럼 만난 것을 이때 놓쳐버리면 어느 세월에 다시 인간으로 회복되고 불법 만나게 될지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 무상 심지 미묘 법이라는 법이 불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는 가장 귀하고도 높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 근데 그런 불법을 향해서 우리가 출가를 하고 내 수도의 몸으로 담고 오늘까지 10년, 20년 바로 한 달 어제 아래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불법의 골자가 무엇이겠어요? 경연을 학문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또 온갖 법문도 듣고서 생각도 많이 하였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역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물건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다 보니 아는 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다. 아는 점은 그대로 누릴 수도 있고 모르면 궁금하니까 어디까지 캐보려고 노력한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알았으며 무엇을 모르느냐 이라 세속적인 학문지식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우리가 출가한다는 뭐 세속적인 학문 지식을 그게 뭐지라도 구하러 온 건 아니다 이래. 인간이 내가 아무리 똑똑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몸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시간이 1년, 2년 차차차차 지나감으로써 그 부처님이 출가하신 동기와 같이 생노병다, 난자, 늙지 않는 자 없고 늙으면 병 걸리고 병 끝에는 죽음이다. 죽으면 이거는 어떤 힘으로도 재주나 기술이나 권력이나 재력으로도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과거 소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생로병다 간단히 말해 생사거다. 생사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전설을 받고 출가한 몸이다. 부처님께서 그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며 여러분 다 듣고 잘 아시죠?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생사를 초래했다. 마음 하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깨닫기 전에는 우리 생도병사 나며 결국 죽음이 도래하는데 이거 벗어나지 못했다고 몸부림치고 있던 것이 깨닫고 보니 깨달았던 확실히 알았다입니다. 본부 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생사라는 것이 없다 이게. 그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생사가 도대체 뭐냐 이게. 낫다 하는 거는 안 보이던 것이 새로 생겼다 이 말이거든.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네. 모양이 달라진 것 뿐이지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무형이 유형이 되었고 유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돌아가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것이지 모양이 바뀌어 가는 것이지 유형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이 없고 무형으로 돌아갔다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본질은 불생불멸이다 그래.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 각자 우리가 시시로 보고 있는 시시로 듣고 있는 느끼고 알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관찰한 것이거든. 또 우리는 또 똑같이 소리로 듣고 빛으로 보고 냄새 맡고 차도 마시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부처님과 같이 본무 생사하는 그 자리까지 깊이 살펴보지 못했다 이제. 그 마음은 생사가 없다 이라. 마음속에 숲 생사라고 하는 것이 한세가 일어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이생과 번외망상, 탐진치, 욕심, 감정, 온갖 생각들이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라. 그 많은 생각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갔는지 남이 어디서 오며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론적으로 간단히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생각이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있다. 예. 그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나의 본래의 면목이라고 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근본이다. 이라. 생각을 사람 사람 만나보면 백인 백색 백사람이 모이면 백사람마다 소견이 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본심이라고 하죠. 그 자리는 우리 본부나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 동이라 똑같다 그러죠. 그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닫고 보니 생사로 볼 일 없지만 불생불멸이다 이래. 그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중생이 왜 그랬겠나. 그 부처님이 안목으로 볼 때 너희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불생불멸에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자기 나름대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 망상 집착이랬죠. 그것이 원인이라. 그 원인을 뭐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을 깨닫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제대로 봐진다. 어디서 먼 곳에 오는 것이 자기 속에 묻히고 있는 것이라. 무증 위에서 우리가 뚜껑을 뚫고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열어버리면 밖에서 날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볼때 있던 거지. 그 빛이 바깥으로 풍겨 나간다. 이게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뚫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느냐입니다. 영지관 사람 그 말 한마디를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수없이 듣고 경전을 연구하 함경, 법화경, 기신동 뭐죠 복잡하게 많이 오히려 망상 집착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원인이 보이거든. 책도 하나 많이 봐야죠. 생각도 많이 했죠.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했다면 빨리 깨달아도 알아야 될 텐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달이 어디 있는지 호공이 있는 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방향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저쪽을 이제 달 있는 곳을 가르쳤다. 그러면 가르친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을 봐야 될 텐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집착하고 있다. 하섭지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르쳤다 봅시다. 근데 요걸 의지해서 달을 보는가 했다 달을 보지 않고 이제 막대기 집착이라. 요것을 너는 하나밖에 모르지. 나는 막대기까지 알고 있다. 나는 막대기 알아. 백 가지 가지로 통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그치, 손가락으로 알고 막대기 알아봐야 그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거를 의지해서 따로 봐야 되는 것이, 따로 봤으면 이거 손가락이고 막대기인데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많은 경전으로 책도 봤지만, 마음 보지 못했으면 그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망상분별이라는 장애물이라고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이상 지식을 늘리지 말고 망상분별을 늘리지 못하게 그렇다 해서 몰라서는 알기는 알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알고자 하는 의심 하나를 몰두해서 일념을 해나가라 그렇게 가르쳐줬다. 자기 스스로가 망상분별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자기 수행하는 그 노력으로서 당해의 망상분별을 끌어지며 보기 싫어도 마음을 빠진다 했어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선문에 들어와서 하도 공학을 열심히 공부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 말해 선불에 들어오면 네,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공부는 어려운 거를 절대로 안 되라 했어요. 쉽다면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 했어요. 왜 쉬우냐?
다른 걸 해도 연구해도 안 되는데, 그제 요거는 쉬운 것이 생각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어디 그런 말이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노력해야 아는 것이지.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러세요. 훗날에 네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한 소식이 생각 열렸다든지 알게 되면 이 말이 맞는 말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거나 모르면 방심해서 그냥 생활을 지나서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라. 그게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도 먼저 성각자가 있으니 성각자에 찾아가라. 네가 진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며 성각자가 자비심이 어디 응? 어디 버릴 수가 있나요? 정말로 진실로 알고자 찾아오면 진실로 가르쳐준다. 진실로 가르쳐준다는 이 진실의 방법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진실이 무엇이 진실이겠어요? 진실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재선사가 황교선사 찾아갔다.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되어 있냐, 불법에 골짜냐 물었을 때 황교선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바이로 그저 한 번 돌아갈 때마다 20대씩 세 번, 그러니까 60통방, 60번이나 아픈 방바이로 이 진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짜 아닌데 그때 임재선사를 못 알아먹었죠. 내가 뭐를 잘 못해서 어리게 얻어 터진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대우신님의 곳에 찾아가지고 그 사연을 그 말씀드리니 대우신님 말씀에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정신 빠진 놈아, 황벽이란 늘거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를 가지고 내가 뭐 잘 못했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소리에 훤히 깨달았답니다. 야, 깨닫고 보니 와, 정말 진실로 그렇게 자비스럽게 한두 번 하지 60번이나 마다 하지 않고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진실입니다. 네,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예,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물 마시고, 똑같이 종소리 듣고, 똑같이 커피도 마시고, 알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모르느냐, 입니다. 종소리 듣고도 왜 모르고, 물질을 보고도 모르고, 차를 마시면서 왜 모르느냐. 근데 우리가 뭐 차도 마시고 다 알죠. 근데 마시보라. 너도 나도 똑같이 먹어도 어떠냐. 그 한마디 일러보라. 너는 차 마시기는 마셨지만 진실의 차 맛은 아직 보지 못했구나. 자꾸 보고는 있는데 진실의 맛은 보지 못했다. 그래. 왜? 사량 분별 속에 차도 마시고 종소리 듣고 물질도 보고, 옛날에 어떤 성자 종소리 듣고 허리는 깨달았다, 먹다 소리 듣고 깨달았다, 우리도 수없이 듣고 있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 한번 듣고 깨달았는데 우리는 수십만 번 듣는데 깨닫지 못한 원인이 어디냐? 깨달은 사람은 종소리 듣자 듣기 전에 모든 사랑 분별에도 헛덕거리고 있던 마음이 모든 사랑 분별이 끊어져 버렸어. 이제 더 이상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물러설 래 쓸 수 없는 진태양난 그 속에 어떡하냐, 어때 할 바로 모르는 그런 신경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종소리 쾅 나자 모든 방상 분별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생기기도 하되 방상 분별을 끊어진 상태에서 종소리 딱 들었을 때 그 감각
요거는 망상 속에도 사라지지 않고 망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다. 그게 호를 깨달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차맛을 보고 똑같이 종소리도 보고 똑같이 물질 보는데 망상 분별에 그걸 놓치지 못. 요게 차이다. 그때 근본 마음에 이제 깨닫고 보니 불법은 특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무상심지미법이 최고의 이산 도불 기쁜 법이 없다 그랬거든. 실제 그렇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가장 수월하고도 수월하다. 왜?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렇죠? 종소리 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종소리인 줄 알고 찬바람이 불면 생각하지 않아도 찬 줄 안다 이거라. 이것처럼 쉬운 곳이 어디 있냐. 맞죠? 이것처럼 쉬운 곳이 어디냐. 이것으로 모르는 것은 딴 생각하고 있는 놈이고 졸고 있는 놈이다 이거라.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떨리고 저절로 맛을 본다. 그래서 이 마음 잘 혼자 깨닫고 보면 불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죠? 일상생활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몸이 비뚤어지고 있으면 몸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부좌 들어가 척추를 톡 바로 서는 겁니다. 사무로 봐도 일하다 보면 머릿속에 온갖 사무도 보고 생각 복잡했던 이 생각을 자손이라 하는 것은 비뚤어진 몸으로 바로 하고 일하고 있을 때 흐트러진 생각을 다 정리해서 마음도 흐트러진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정리해서 몸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던 이 몸이 생각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몸, 움직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때가 온갖 머리에서 복잡한 생각하고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깨달음이요, 진리고, 불법이요, 그것도 전부 생각들이라 해. 모든 생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아시겠어요? 그 도대체 뭐냐. 그걸 다 잊어버리래. 생각하면 괴롭다. 잊어버리되, 잠에 빠지지 마라. 잊어버릴 때가 혼자 빠지거든. 잠에 빠지지 말아라. 깨고 있으라. 이 말이고. 깨고 있대 산란하지 말아라. 그죠? 산란하지 않고, 예. 산란이 하면, 뭐, 정이라고 합니다. 고요하다 해도 혼침에 빠지지 않다. 혼침에 빠지지 않고 깨고 있는 걸 해라고 한다. 그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네가 조용히 벽을 향해서 앉아보라. 그 결론이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묻거나 어떤 것이 손입니까? 손은 우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알고 보니 이 마음이 벽을 향해서 볼 때 벽이 내 눈에 저절로 들어온다. 벽인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저절로 압니다. 저절로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벽을 또 향해서 볼 때 그저 지켜보면 내 마음에 내 눈에 벽이 생생하게 들어온다. 소리도 생생하게 들어온다. 그렇지 못한 사람 딴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무슨 생각이든 그냥 졸고 있다 이래. 그 손은 앉아있을 때 하긴 하면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고 내가 손가락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데 분명히 똑똑히 분명히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무 볼 때 사무 보고 있는 걸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다 이래.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니까. 근데 모두 쉬어보는 사무도 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이 모습을 지키고 보고 있다. 보고 있는 놈 내 마음이 아니고 뭐냐. 그게 누가 묻기를 부처가 뭡니까? 누가 우리가 늘 듣던 말이 심시보리니라. 그렇죠? 마음이 부처답니다. 그 다음 심자, 마음이라는 자 일체 꽃을 합니다. 아는 놈 마음밖에 없다. 괴로워도 괴로운 줄 알고,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알고, 답답하면 답답한 줄 알고, 상쾌하면 상쾌한 줄 알고,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 줄 알고 있고, 확실 알았다면 확실한 줄 알고 있대. 그게 막 일체 곳을 아는데, 어떻게 일체 곳을 아느냐. 예. 찬바람 불면 찬조를 스스로 찬조를 알고, 더운 바람이 오면 스스로 더운 줄 안다. 이 특별을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란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래. 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내가 헛덕거리고 헤매고 있던 내 몸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니 몸이 비뚤어졌다며 일하다가도 좀 쉬어서 조용히 앉아서 감자 두르고 벽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일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음이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에 바로 잡는다 이라. 그러면 우리의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눈맞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산란하다. 산란하다 산란하지 못하게 마음을 수습해야 될 것이고 또 편안하면 자칫하면 혼침에 잠에 빠지기 쉽다.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각성해서 혼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닦는 모습이 아니냐. 예. 여기서 잊어버려요. 나도 움직이다 뭐 산란한 속에 일하다 피곤한 혼침에 빠지고 잠을 깨면 뭐 또 이렇건저런 온갖 어지러운 생각 또 되풀이 또 저울고 깨면 온갖 망상 분별 피곤함 잠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혼침도 아니고 산란도 아닌 마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혼침도 아니고 산란도 아닌 마음. 혼침이 아니니까 깨고 있다. 산란이 아니니까 조용히 정이라고 합니다.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그럼 수행이 도대체 뭐겠어요? 마음 산란하지 않고 혼침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할지 모르겠네. 잠시 임절의 한 구절에 설명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임절의 한 구절 이런 말이 전에도 했던 것입니다. 임제 선사가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소견에서 보면 나의 견초로서 말하면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다. 이거. 공부다 불법 쳐도 어렵지 않다. 이제.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평소대로 옷 입을 때 옷을 입고 또 밥을 먹을 때로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너희들처럼 여러 곳에서 자기를 찾아온다. 선지식을 찾아서 뭐 어디 본문 듣겠다 가르치는 받겠다고 찾아오는데 여러 곳에서 오는 자들은 모두가 이런 것입니까? 요겁니까? 조금씩 자꾸 따지고 있다 해라. 그러면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상계에 벗어나겠다고 이제 상계에 벗어난 걸 구하고 있다 이라.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 도대체 상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라.
삼계 해탈, 그죠? 그 삼계 벗어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부처라고 하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덕을 높여서 부치 명칭이다. 너희들은 삼계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냐? 삼계는 너희들이 지금 설법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다. 너희들의 한 생각에 탐심이 일어나는 그것이 욕계며 또 한 생각에 성내는 마음이 그것이 색계며 또 한 생각 어리석은 우치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색계다. 이것은 너희들의 집에 갖추어 있는 가구들이다. 자기 집에 그런 것이 있어요.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지심, 그게 삼계다. 자기 속에 갖춰 있는 가구들입니다. 삼계는 스스로 내가 삼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낱낱 하나하나 모두 물건 똑똑히 가려볼 수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전 우주 구성까지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삼계를 위해서 삼계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다.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